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외면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전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26편의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끊임없이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은 그 크신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였던 이만수 감독님은 한양대학교 3학년 때 동생의 소개로 이신화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연애를 나누며 정이 들 무렵 이신화 씨는 이만수 감독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수 씨, 저랑 사귀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예? 교회에 나가야 해요. 에이, 그럴 시간 있으면 연습을 한 시간이라도 더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 만남은 계속될 수 없어요. 뭐라고? 그리고는 이신화 씨를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간 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처음으로 나간 교회,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말이 따발총처럼 빨랐습니다. 당시 이만수 선수는 교회라는 곳이 무척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수 씨, 우리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요. 뭐라고? 이제 만수 씨도 성령님을 직접 체험해야 해요. 그렇게 끌려간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만수 선수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에 그렇게 주림배를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난 이만수 선수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 느낌은 도대체 뭐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신화 씨 말이 진짠가 보네. 오 주님. 그때부터 이만수 선수의 삶은 확실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야구 연습을 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스윙 연습을 하다가 배가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말끔히 나았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은 신화 씨와의 데이트만큼 달콤했습니다. 뜨거운 신념과 감사로 신앙심이 깊어진 이만수 선수는 1982년 대한민국의 프로야구 창단과 함께 대구를 연고로 하는 삼성 라이온스의 4번 타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꼭 전도를 하고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타격의 달인이었던 장효조 선배였습니다. 선배님, 이번 주일날 교회 가입시다. 뭐라고? 이 짜승 미친나? 장 선배의 큼지막한 손바닥이 곧바로 날아왔습니다. 짜스가 어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하나? 치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선후배 간의 규율은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간극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눈도 쳐다보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인 장효조 선수를 전도하고자 교회 가자고 한 이만수 선수의 배짱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만수 선수는 그 다음 주에도 또 전도를 했습니다. 내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간다. 알겠나? 이번엔 반대쪽 뺨으로 손바닥이 날라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효조 선배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만수 선수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아, 효조 선배는 독종이구만. 독종이야. 하나님의 뜻이 없나 보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러 2006년 SK 와이번스 수석 코치로 일할 때였습니다. 우연히 장효조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수야, 내다. 아이고, 효조 선배님 아니십니까?
진짜 오랜만입니다. 만수야, 내 교회 나간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목사님이 된대. 예? 그때 비로소 이만수 감독은 깨달았습니다. 아,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긴 했지만 그것이 훗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작은 씨앗이 됐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언젠간 세우신다.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만수 감독은 말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복음의 열정으로 아무리 뜨겁게 예수님을 전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이 없다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김포공항에 갑니다. 인터넷을 뒤지다 저가 항공권이 급매로 나오면 번개처럼 결제를 해버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곳은 울산입니다. 울산에 가는 이유는 큰 고모님과 작은 고모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만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작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고모님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큰 염려와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고모님은 예수님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울산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작은 고모님 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작은 고모님과 우리 아내와 함께 셋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신앙 고백을 함께 합니다. 귀가 어두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따라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하게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를 따라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굳어진 표정이 밝아지면서 어둡던 귀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느낍니다. 영적인 것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작은 고모님을 모시고 방어진에 계시는 큰 고모님 댁으로 택시를 타고 갑니다. 큰 고모님 댁에 도착하면 큰 고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눈이 어두워 성경책을 보시지는 못하지만 귀는 밝아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찬송을 따라 부르시는 큰 고모님의 음성은 카랑카랑하기만 합니다. 반대로 귀는 어둡지만 눈은 밝아서 성경을 잘 보시는 작은 고모님이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은 합력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큰 고모님과 작은 고모님 그리고 우리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오손도손 식사를 합니다. 하루의 여정이 바쁘게만 흘러갑니다. 시간이 부족할 만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고모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 중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써가며 울산을 다녀오는 것에 저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정해진 타이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작은 고모님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는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시온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길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기쁜 마음으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온 뒤에 맞닥뜨린 현실은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지방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졌습니다. 모든 시설들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아마 식량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곡식을 떼어서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내년의 추수가 과연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죄의 대가가 매우 크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비참함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릴 때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씨 뿌리는 심정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가정, 생활,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겨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그 짐을 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더러운 질병에서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짐이 사라지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